나 그, 구경진아 씨, 아버지하고 통화했거든요? 예. 네. 아버지, 지금도, 땅속으로 소리 나나, 난리입니다, 지금. 지금도 나요? 예. 네. 땅속에서, 뭐, 그러니까 그, 그, 보고 나서 그, 꿈이 그 뭐예요? 콘크리트, 쇼크리트? 예, 그 소리도 난다고 난리야, 지금. 신고 좀 하세요. 여기 경찰 시급 받아 경찰이 몰라는 것 같은데. 땅굴징후를 마음 놓고 신고할 만한 기관이 없을 것 같은 인식을 하고 있는 대한민국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그래서 민간 탐사대에나 하소연할 수밖에 없는 답답한 심정인 국민들입니다. 그렇습니다. 북한은 호남이라고 예외 없이 땅굴을 파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고요? 호남도 예외 없이 그들에게는 침략의 대상일 뿐이니까요.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안보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을 망각한 채 정치권에서는 나몰라라 하고 있고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기관에서는 지금까지 땅굴을 찾는다고 30년 동안 찾아다니고 있다고 하죠. 땅굴은 이미 여기저기 대한민국 깊숙이 들어와 이렇게 소리들을 내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그리고 일부 국민들은 이런 탐사대들을 향해 빌어먹고 사는 것도 가지가지라고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조롱의 대상인가요? 북한은 반드시 땅굴로 인한 도발을 준비하고 있는 게 드러나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응원과 격려가 필요할 때입니다. 남친방굴 탐사대는 조롱을 받으면서도 땅굴을 폭로하는 일을 힘 닿는 데까지 지속하고자 합니다. 이 일은 결코 가짜가 아닌 5천만 자유대한민국 국민들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아울러서 지속적으로 전국에서 들릴 땅굴 징후들을 제보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전 국민들에게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땅굴 탐사 및 알리는 활동에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후원도 필요합니다.